앞서 지난해 10월 재정난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마을버스의 현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결국 도산할 처지까지 몰린 마을버스 업체 대표들이 살려달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마을버스를 살려주세요. 아직은 영하권의 추위가 매서운 아침, 마을버스 업체 사장들이 회사가 아닌 서울시청 앞으로 출근해 노란 피켓을 듭니다. 더 이상 운영 자금도 구하지도 못하고 하다 본다면은 직원들 급여는 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아는 사람 지인에까지 사채까지 전부 다 동원할 수 있는 돈은 다 동원해서 이제는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산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대유행할 때마다 마을버스 승객은 최대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와 달리 버스 수익금에 의존하는 마을버스의 운영 악화가 계속되자 은행도 대출을 막았습니다. 사채까지 끌어와 운영을 이어가려 해보지만 텅텅 빈 버스에 기사의 월급은 밀리고 놀리는 버스는 늘어납니다. IMF 때도 이러진 않았어요.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하긴 아니었어요. 지금 봉급이 절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봉급이 안 나오고요. 지금 감차가 세 번이 이루어졌어요. 작년 하반기서부터 회사에서도 그간 이제 우리가 일을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손님이 있다 없다 그냥 피부로 느끼는 거거든요. 없어요. 낮에도 많이 비어다니고. 각 자치구는 전체 마을버스 249개 노선 중 70%인 175개 노선에 최대 30% 가까이 운행 횟수를 줄인 상태입니다. 배차가 길어지자 시민들의 불편이 늘어갑니다. 요즘 뭐 왜 그 하루에 한 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나. 아침에는 좀 한 10분 걸리 한 세 대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낮으로는 한 대 가지고 왔다 갔다. 집 앞으로 오는 마을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 사람들은 이러다 마을버스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불편해서 안 되지. 난 저 꼭대기 사는데.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 여기 많이 살아서 없어지면 안 된다고. 다 이후에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필요하게 참 필요해요. 여기서 이거 가깝다 가깝는데 한 30년 이상 주고 택시 탈 수도 없고 그래도 900원이면 싸지 않아요.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걸음을 잘 못 걸고 허리가 아파서 저기 하니까 많이 타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근데 그게 없으면 걸어다니려면 힘들지요. 이 좁은 골목길을 다니는 유일한 마을버스가 사라지게 되면 이 동네 사람들은 가파른 언덕길을 두 발로 올라야만 합니다. 마을버스 적자업체를 지원해주는 서울시의 재정지원금 예산은 지난해 370억 원에서 올해 26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실제로 이제 재난지원금 성격에 해서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경 때 이제 넣어가지고 거의 한 370억인가 50억에서 70억 그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 260억을 주는 것은 안 맞다. 최소한 작년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냐 하고 그 공감대가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죠. 최소한 41만 원 정도는 쳐서 좀 지원해 주면 그래도 어렵지만은 그래도 버텨나갈 힘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영이 가능하다고 정해놓은 최소 금액은 한 대당 45만 7천 원. 수익이 운송원가에 못 미치면 차액만큼 재정지원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3월부터는 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해 41만 천 원으로 10%가 내려갔고 7월 이후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마저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래 못 버팁니다. 못 버팁니다. 아무리 늦어도 저는 2, 3개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정도에 놓아져 있는 거예요. 금년 안에는 저는 전제 상태에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좁은 골목골목, 언덕길과 시장통을 지나며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마을버스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TBS 정선미입니다.